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인턴 교육을 맡게 된 김시영이라고. 오늘 이렇게 그 인턴 분들이 정말 열심히 그 많이 열렬한 그 보여주셔가지고 되게 감명받았습니다. 저 알게 된 인턴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아는 것도 많으시고 열정도 많으셔가지고 되게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반갑고요. 저는 이 그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저희 동아리는 그 이게 도대체 어떤 모임인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시작하기 전에 한 1분만 말씀드리자면요. 그 이제 저희가 개발협력이라는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다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나가시겠지만 보니까 이제 선진기관들이나 아니면 지금 민간 영역이나 혹은 뭐 학계나 뭐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그 혁신적인 좀 이렇게 재밌는 여러 가지 방법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를 같이 융합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재밌게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해보자고 모인 그룹이고요.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저희와 저희 그 그룹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입되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놀리지 쉐어링도 하고 경험도 공유하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그 이제 미디어인데 미디어 풀 디벨로먼트라는 게 저는 사실 이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고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혹시 미디어를 전공하시거나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그 표시는 안 하셨지만 기자 그런 거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미디어라는 게 사실 저희 점점 이제 인터넷하고 SNS, 뭐 카카오톡 이러면서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발협력이라는 게 옛날에는 뭐 몇몇 교수님들 혹은 개발협력 에이드워커 뭐 여기에 뭐 정직원이 돼야지 국제개발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점점 그 영역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일방적으로 항상 얘기를 하고 들었어야 되는 건데 요즘에는 항상 커뮤니케이션도 쌍방으로 일어나고 그걸로 실제로 변화도 일으킬 수 있고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서 이 미디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신 분은 이제 김경신 미디어 컨설턴트 분이시고요. 제가 나중에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해외에서 그 최신 사례들을 연구도 하시고 또 기관에서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 우리들이 일할 때 어떻게 미디어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 열 생각이에요. 근데 저희는 좀 인터랙티브하게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할 때 의견도 주시고 난 이런 거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한국에 계시는 동안 적극적으로 그걸 주시면 같이 준비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같은 영역에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신입니다. 제 소개는 나중에 드리고요. 일단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어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돈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잘 벌어서 좋은 곳에 쓰면 되는 것이에요. 다만 돈을 신처럼 여기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돈 싫은 사람 있으면 그럼 에티오피아 가서 쫄쫄 굶으라고 하세요. 제가 여기서 약간 충격을 받았거든요. 에티오피아 가서 쫄쫄 굶어라. 그런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같이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앉아 계신 그 옆자리에 한 분씩 계시잖아요. 한번 같이 토론을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 에티오피아 가면 쫄쫄 굶는다. 한 2분만 얘기해보죠. 옆자리에 있는 분하고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에티오피아 가면 쫄쫄 굶는다. 자, 자신있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유롭게. 예.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난해서 많이 못 먹고 비약도 많고 이런 형에 살 거라고 이런 인식을 네, 그 인식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 어떻게 가지게 되셨을까요? 그런 사진 같은 거를 봐요. 사진 같은 거. 네. 그 뒤에 손 드신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에티오피아거나 그런 기아의 현상을 보여준 사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네. 다양한 문화들을 메시지에 노출을 하나 보니까 그런 걸 노출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진께서 그런 생명을 가지게 되신 게 아닌가요? 네. 또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항상 그 에티오피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에티오피아 거지들 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살다가 2013년에 에티오피아를 가봤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해피하게 잘 살아서. 그래서 조금 더 제가 한번 맥락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과연 에티오피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다뤄진 것일까? 첫 번째 찾은 거는 1988년도 88년에 이제 We Are The World라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뮤직비디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We Are The World 보신 분 계세요? 네. 대부분 이렇게 좀 굉장히 어리셨을 때 나온 캠페인이어가지고 저기 하실 텐데 아마 노래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막 마이클 잭슨하고 근데 이때 제가 그 촬영한 분의 아드님이 하는 그 강연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나요? 거기서 촬영 기자였어요. 근데 그 에티오피아에서 기아가 시작이 되고 나서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걸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 가서 가수들을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캠페인을 벌인 거예요. 노래를 만들고 이제 제 생각엔 아마 이때 그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또 김혜자 씨께서 큰 역할을 하셨죠. 에티오피아에 가셔가지고 뭐 다큐멘터리도 찍고 CF도 나오고 이제 월드비전에서 했던 건데요. 또 영상도 한번 보실게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지구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어떤 선입견, 그 생각, 저희 의식 막 이런 것들을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에티오피아가 이런 곳이에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된 어떤 이미지라든가 스토리라든가 뭐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벨로먼트 분야에서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좀 얘기가 안 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미디어와 개발에 있어서 미디어가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얘기를 좀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구 남반구에요. 남반구에 있는 어떤 뭐 한 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뭐 뉴스, 뭐 신문이라든가 텔레비, 뭐 영화 혹은 뭐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뭐 콘텐츠 같은 거 많이 보시죠. 그런 걸 통해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저희의 학습 저희가 어떤 학습 효과를 가져온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미디어화와 세계화의 결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미디어화라는 건 뭐냐면은 저희가 세계화돼서 뭐 다른 나라도 많이 갈 수 있고 뭐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간, 대부분의 정보는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매개된 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디어화는 미디어가 정치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담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발생한 사회를 형성하고 표현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요, 여러분 그 김연아 씨 아시죠? 김연아 씨 만나보신 분 없어요? 박태환 씨 없어요, 그죠? 박근혜 대통령 만나보신 분 근데 알잖아요, 그죠? 한 분 계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 성격이 뭐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걸 다 알고 있는데 대부분 그건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미디어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화가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세계화가 실제로 저희가 뭐 그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세계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미지,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화 개발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뭐냐면요, 미디어가 가난과 불평등을 다루는데 혹은 과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미디어화와 세계화의 과정은 어떻게 우리의 삶 또 인식을 변화시키는가, 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세 번 더 워크샵을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미디어화 개발에서 다루는 중요한 이슈가 굵직하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앞으로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거를 다음 시간부터 좀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혹시 보셨나요? 이게 어떤 사진이죠? 누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 용기 있게. 네.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미디어. 그쵸. 예. 인터넷 뉴스라든가 이제 그런 걸. 거의 다 아시죠? 이야기. 지금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유럽에서 뭐 난민들을 돕겠다 해서 막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고 있는데요. 중요한, 제가 여기서 또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난민. 난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죠? 그 아기가 엎어져서 누워있는데 난민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난민의 뜻이 뭘까요, 난민? 그거 한번 얘기해보죠, 같이. 또 옆에 계신 분하고 한 2분 정도 좀 얘기를 해보세요. 난민의 정의가 뭔지. 난민이 뭐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변동 때문에
때문에 네네. 자기의 집을 잃고 전 세계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예, 저도 감사합니다.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혹시 덧붙이실 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좀 다르게 생각한다. 방금 난민의 정의에 대해서 되게 잘 내려주신 것 같은데 제가 난민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 런던에 있을 때. 그래서 자기가 레퓨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보니까 그 어떤 정부에서 그런 난민 지위를 주더라고요. 난민 지위를 주면 거기 와서 살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스스로를 막 난민이라고 얘기하면서 난민의 정의를 제가 드립니다. 난민하면 보통 이런 이미지가 있죠. 자기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고국을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민은. 그래서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근데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고국을 떠난 사람들이 다른 단어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개척자, 파이어네. 그 특히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그 사람들 개척자라고 제가 많이 배우죠.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난민하고 개척자가 도대체 개척자의 이미지들은 좀 이래요. 많이 다르죠. 딱 뭐 양동이도 하나 들고 그 어린 아이까지 지금 부삽을 들고 있어요. 개척을 하겠다는 얘기가 표정도 밝죠, 되게. 아까 사진하고 되게 대비가 됩니다. 난민하고 개척자하고 도대체 뭔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민하고 개척자의 차이. 네. 그쵸.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그래서 난민들의 약간 지위나 이런 걸 더 인권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이점은 전혀 없는데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을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거랑 관련해서 토크쇼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네. 그 프랑스 방송에서 한 거였는데 그래서 아프리카 난민 출신 어떤 사회학자 그런 여자분이 왜 프랑스 애들은 너네도 뭐 동남아나 중국, 한국, 뭐 일본으로 일하러 가면서 너네 여권을 가지고 일하러 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노동가 일을 하면서 살고 이러는데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 상황이 힘들어서 지금 다른 나라를 찾아가는데 왜 우리 여권은 너네 여권보다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면 개척자, 그러니까 서양에,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가가지고 농사도 짓고 막 도시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미국을 미합중국을 지금 만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 여권을 가지고 보더라인을 통과를 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겠죠. 그냥 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냥 정복해서 자기 땅을 만들어야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난민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뭐 자기 생활 터전을 다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힘이 없는 거죠. 자기네들 뭐 정복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난민이라는 걸 난민이라고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실 자체라든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학습하느냐인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저런 그 이미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거라고 이렇게 규정 지어지느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난민이라고 미디어에서 부르는 걸 듣는 반면에 어떤 특정한 부류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울 때 개척자라고 얘기를 듣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저는 권력인 것 같습니다. 권력. 그 힘. 누군가 누구를 규정할 수 있는 힘. 그게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개발 사업에서 엠파워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엠파워먼트가 역량 강화로 보통 해석이 되게 번역이 되죠. 근데 저는 엠파워먼트가 권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와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기반, 미디어적인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스스로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토양들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게 엠파워먼트, 미디어와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좀 도식화해서 보자면은 뭐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하나하나씩 이제 뜯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개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Communication for Development. 줄여서 C4D라고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세부 항목으로 개발을 위한 미디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다음 시간부터 설명드릴게요. 그 두 번째는 미디어 개발, 세 번째는 개발 분야의 제어 문제. 용어만 보시면 좀 헷갈리실 텐데 제가 하나씩 뜯어드리겠습니다. 자, 저 좀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3번부터 시작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개발 분야의 제어 문제인데 개발 및 난방구에 대한 미디어의 제안의 내용, 원인과 결과가 국방부의 수용자들에게 소통되는 방식.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에티오피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가지는 게 미디어 레프레젠테이션 포 디벨롭먼트의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신문에서 난민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텔레비전에서 에티오피아의 기아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뭐 이런 부분이겠죠. 여기서 재밌는 영상 하나 좀 보고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I'm basically heading up a team that's getting Africans together this time of need for Norway, you know, helping them out. A lot of people aren't aware what's going on there right now. It's kind of just as bad as poverty, if you ask me. It's sunlight, put smiles on people's faces. People don't ignore starving people, so why should we ignore cold people? Frostbite kills too. Africa. We need to make a difference in Norway. We need to collect our radiators, ship them over there, spread some warmth, spread some light, and spread some smiles. Say yes to radiating. Thank you.
그러면 그 옆자리에 계셔서 한 2분 정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다. 약간 재밌게 위트있게 만들어보자 해서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 재밌게 왔습니다. 오승민 선배님 그의 그 질문에 뭔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캠페인의 약간 배경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노라드가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노라드가 그 공모를 했어요. 공모전을 해서 아프리카의 그런 아까 봤던 되게 아프리카 안 좋은 면들,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공모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대학생 그런 단체가 이걸 탄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 같은 걸 해보자 해서 그래서 이제 돈을 지원해주고 계속 그걸 홈페이지에 그 이 영상 올리는 걸로 해서 2탄까지 나왔어요. 지금 2탄까지 나와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 인식 개선 차원에서 된 거고 그러니까 다 이건 다 약간 픽션이고 되게 재밌게 위트있게 풍자화돼서 노르웨이 사람들이 다 기획한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획해서 근데 아마도 그런 협력 체계 이런 게 있으니까 저런 사람들을 되게 섭외하거나 이런 게 되게 쉬웠을 것 같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많은 포텐셜이 있다 왜 맨날 그런 식으로만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원조를 해도 이렇게 포텐셜 있는 나라에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원조 기관이 펀딩을 하는 사례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네. 아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어떤 분께서 타당성 조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거 자체 되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그냥 이런 거 자체가 프레임을 어떻게 보면 반대로 짜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미디어 이론 중에 하나 프레임 이론이 있는데 이게 그냥 같은 사안을 두고라도 각 다른 언론들이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프레임을 어떻게 짜냐에 가지고 완전히 사안을 반대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게 그 이론인데 이것도 그런 이론의 일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돈을 가진 서구권의 문화권만이
개발에 있어서도 좀 못 사는 아프리카 이런 지역을 많이 원조해 줄 수 있다라는 기존의 프레임을 완전히 깼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이 운동이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뭐 의견 나누실 분 계신가요? 네, 요 앞에. 저는 뭐 미디어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는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일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기만 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되게 많이 깬 것 같은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얘기한 건 아닌데 제 여자친구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 자기들의 어떤 대륙에 대해서 서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난하다는 인식을 좀 그 생각을 깨려는 어떤 좀 반항의 행동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그 역발상적인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역발상 그 말씀이 되게 저도 와닿는데요. 이 영상이 재밌는 이유는 패러디 영상이죠, 패러디. 아까 보여드렸던 1988년도의 그 We Are The World 캠페인이 굉장히 그 개발 분야에 있어서 되게 원형인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돈을 기부해가지고 우리가 세계의 어떤 시민이니까 함께 돈을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도와줍시다 막 노래 부르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막 그러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똑같이 가져와가지고 이제는 아프리카 사람들 노르웨이 얼어 죽으니까 이거 도와주겠다. 되게 그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관습적인 어떤 기호에 대한 사용, 어떤 이야기, 스토리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을 비트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되게 중요한 게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걸 딱 규정해 주는 거거든요. 어떤 관습을 만들어주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다고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난민, 어떤 사람들은 뭐 개척자 이렇게 불러주는 그 힘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 분야의 미디어 제한 문제를 저희가 뭐 다다다다음 시간에 한번 나눠볼 텐데 3번이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다룰 중요한 주제들이 바로 그겁니다. 미디어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우리한테 계속 학습시키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영상 두 개만 좀 더 볼게요. 그럼 국내에서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죠. 월드비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캠페인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굿네이버스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식수 지원 사업. 아이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맨발로 집을 나섭니다. 맨발로. 힘들죠? 전형적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이 동영상에서 노래만 뭐 활기찬 걸로 바꿔도 되게 다른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굿네이버스에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슬픈 분위기를 조장한 것도 좀 이해가는데, 제가 캐나다 세이버 칠드런에서 펀드레이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일 많이 한 말이 얘네들이 얼마나 힘든지 너희 알고 있니라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아 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 보스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불쌍하게 너무 그런 감정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돈 받기가 쉬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해는 가지만 또 이렇게 또 네, 너무
이상한 측면을 부각한 게 있어서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런 거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돈이 필요한 것도 맞고 하지만 너무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는 것도 맞고 과장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현업에 또 계실 테고 또 이런 영상 기획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뭐 전에 또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좀 관심이 많기는 한데 어느 순간부터 많은 NGO가 이런 이제 영상을 틀 때 이렇게 감정을 호소해 하면서 슬픈 영상을 트는 걸 보고 개발 포르노 또는 빈곤 포르노라고 불리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정을 호소하면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만 비추어서 감정에 호소하는 건 사실 잘못된 펀드레이징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으시면서 몇 년 전부터는 미국 월드비전에서는 더 이상 이런 감정에 호소하는 영상이 아니라 이런 펀드레이징이나 또는 그런 자립할 수 있는 여성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표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뭐 약간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게 사실 이런 영상을 대부분의 사람들 이제 많이 접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선입견을 확실히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아프리카 가면 굶어 죽는다. 애들은 무리 없는 너는 지금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거냐 막 그런 저 그런 얘기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어머니한테 너 지금 아프리카 애들 굶어 죽는데 배부른 소리를 하냐, 오늘 밥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먹어라. 저도 좋지만 저도 스팸도 먹고 싶고 소세지도 먹고 싶은데 도대체 그런 논리가 어떻게 생길 거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어떤 미디어의 제한 문제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NGO 기관에서 돈을 모금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감정적인 수구장치를 써가지고 저 같은 아이들은 그런 아프리카에 대해서 선입견을 배우면서 자라게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일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토론들이 서구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 한번 중요한 이슈니까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잘가요 월드비전이 광고를 봤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월드비전. 마지막에 뭐 꼭 후원 얘기는 해야 되죠. 그거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뭐 좀 괜찮지 않습니까? 네. 아까 그런 것보다는 더 밝고 사람들의 어떤 의지라든가 뭐 밝은 모습 막 보여주고 네,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개발 분야의 미디어 제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 듣고 뭐 선입견 가지고 막 다 좋은데 그게 어떻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 그걸 좀 얘기를 나눠보고 그렇다면 좀 더 나은 방식이 뭔지 좀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일선 업무에 또 계시니까 업무 담당자로서는 어떻게 좀 기획을 하는 게 더 좋을지 그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미디어 개발인데요. 미디어 개발은 뭐냐면은 현재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미디어에서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공연자 주도로 계획된 미디어 섹터 개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개발 사업은 그 공용 국가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발 사업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독립성, 다양성, 전문성, 역량, 뭐 가능한 환경, 또 지속 가능성,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가장 큰 예로는 이제 커뮤니티 라디오 사업이 되겠어요. 유네스코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막 라디오 스테이션 시스템을 한 마을에 만들어 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아까 이제 미디어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다른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3살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시리아 난민이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을 난민이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 규정을 해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개발 국가에서도 개발도상국에서도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컨텐츠를 많이 들을수록 그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자기를 규정하는 방식도 내가 저개발 국가 사람이다. 우리는 가난하다. 우리는 힘이 없다. 우리는 물이 더럽다. 이런 것도 계속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런 것들을 보게 그렇게 규정을 해주니까요, 미디어가. 그래서 저는 이 커뮤니티 라디오 같이 어떤 사람들에게 미디어의 토양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바라본 자기네들의 관점으로 자신네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이슈를 다루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도 유네스코에서 나온 거거든요. 미디어 디벨로먼트 인디케이터라 그래서 5가지 원칙을 정해놓고 미디어 개발 사업을 할 때 이 원칙들을 좀 따를 수 있도록 큰 프레임워크 작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현의 규제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소유권의 투명성 그리고 민주적인 담론이 오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현지인들의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개발을 해주고 있는가 또 인프라 같은 것도 잘 구축을 해주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포 디벨로먼트 요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C4D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활용해서 대화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여러 수준에서의 사회적 과정.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화와 소통, 경청, 뭐 신뢰 구축, 지식과 기술의 공유, 정책 수립,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토론과 학습. 뭐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세 가지 분야를 이렇게 딱 분류를 했는데 이건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마틴 스콧 선생님 분류 방식을 좀 따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한 가지 좀 사례를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또 이거는 샴바 실버업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또 재밌습니다. We have traveled all over Kenya and East Africa to find hard-working farmers. We want to celebrate them by giving them the knowledge they need to improve their farms, get better yields, and become profitable farmers. We will see how farmers across the region can learn from experts and from each other in every way. Join us and our experts on this journey. And share the family's experiences as they make these changes. Karibu to the Shamba Shilpap Safari. Young people do not see farming as glamorous. For them, a farmer is like their parents or their grandparents who grow and had spaghetti noodles. But that is changing now. Young people are tapping into farming as a source of income and improving their lives. Boniface and his family have been farming for the last 20 years in Taju area in Kirinyaga County. Working hard together, they grow maize, sugarcane, mangoes, and bananas. Their youngest son, Paul, who is just 19, has finished high school and is very keen to pick up farming. But he has a lot to learn. We like to see young people going into farming, so we have come to help out. So we pitched the tent and got down to business. Paul, we found you, finally. We are working very, very hard. Yes. How long have you been farming? I've been farming for 2 years. 2 years? How has it been? Okay, farming has been good. Yeah. I love farming. So what are you doing before farming? Yeah. I've been in school. Oh, you're in school? Yeah. So when did you finish? Last year, but one. That's for fall? Yeah, that's for fall. Ah, that's great. And you decided? I decided to farm. To farm. Working in Kashmir Shamba. Ah, that's nice. So, Paul, what do you grow on the Shamba? Yeah,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재밌죠? 이거는 이제 샴바 실버업이라 그래서 케냐에서 이제 그 현지인들이 직접 그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걸 배워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은 뭐 시리즈가 벌써 5개에다가 이제 에피소드 20위까지 나왔는데 그 뭐죠? 왕자의 뭐라고 비슷해? 네, 왕자의 게임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게 주로 내용은 그 농사 기술, 뭐 토마토를 키우면 내가 이걸 어떻게 키우는데 이런 스킬이 있다 이런 걸 공유하는 이야기고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개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환경을 개발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뭐 의료 문제에 있어서 혹은 뭐 농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커뮤니케이션 포 디벨롭먼트가 다루고 있는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포 디벨롭먼트 내부에 이제 미디어 포 디벨롭먼트라는 또 분야 따로 있거든요. 정리해드린 걸 보면 개발을 위한 미디어, 미디어 포 디벨롭먼트. 이거는 뭐냐면 그 전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관점인데요. 미디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뭐 HIV나 뭐 AIDS나 이런 거로부터 좀 저기하게끔 만들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가지고 더 열심히 살고 뭐 시간 약속도 잘 지키게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을 계속 학습을 시킬 것인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를 개발을 위한 미디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많은 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그런 좀 역사적인 맥락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현황하고 이런 걸 좀 비교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네, 그래서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구 남반구에 있는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제 개발 좀 더 잘 살고 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 이야기도 하게끔 하고 또 소통도 하게끔 하고 다 토론도 하게끔 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게 이제 개발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토양, 어떤 시스템, 인프라 스트럭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미디어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 반대편에서 저희가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고 뭐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주제인 개발 분야의 미디어 제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자유로운 질문. 네,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기존 MDG가 이제 좀 느리게 진척 속도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참여적인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전달 과정이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제 조건임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는 이제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 김기 대리님께서 저한테 이제 그 논문 뭐 두 편 보내주셨었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코이카에서 앞으로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진행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을 저희 나라에서도 이런 인식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그래서 되게 많이 좋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세 번 정도 더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또 토론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면서 좀 더 뭐 다양한 이제 사업 담당자로 가실 수도 있고 뭐 담당이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사업을 같이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궁금하신 분? 예. 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온 지 한 1개월 반 정도 됐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석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국제기구에서 인턴 잠깐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이게 좀 일이 안 되는구나. 왜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는 제가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미디어 개발, 미디어 역량 강화 사업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왔는데 아직은 좀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다루게 할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위에서 내리 찍으면 되게 사람이 왜소해 보이고 작게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지양하고 밑에서 올려 찍고 그런 게 되게 작은 스킬이고요. 사진만 보시자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좋은 표정 잡으려고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NGO 기관을 위해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그 사진 찍으시는 분들 이야기를 몇 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굉장히 이렇게 저기하고 뭐 표정도 밝고 이런 거를 같이 찍어서 막 보내준대요. 근데 그 데스크에서 결국 고를 때, 셀렉션 할 때는 고를 때 그냥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이렇게 고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런 구조적인 좀 문제점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스토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 여성분이다 그러면 그분이 그 가난을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살 수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지, 혹은 뭐 재해로 인해서 뭐 복구 사업이 이루어지는 뭐 네팔이다 그랬을 경우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복구를 위해서 자기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좀 더 토론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수많은 NGO 기관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인류의 비극이라든가 참상은 있는 그대로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더라고요. 그런 것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